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댓글로 또다시 느끼네요. 발칸이라고 할 때 BALKAN이라고 하는 이 무지한 인간 종족과 제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발칸은 VULCAN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칸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발칸 반도가 아니라고요. 네, 진짜. 진짜 아무 말 대단치네요. 아, 스타트랙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미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귀가 뾰족하게 생긴 종족이 나와요. 똑똑하고. 그리고 그 발칸족은요, 이성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한데 이 한국 종족, 특히 한반도에 사는 한국 종족들은 발칸족의 그 반대에 있는 종족들이거든요. 감성적인 종족인가요? 네. 그래서 이 발칸족이 뭔가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미래를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스타트랙에도 스타트랙 엔터프라이즈도 발칸족은 사이언스 오피셜로 치프 오피셜로 어떤 행성을 가고 이 상황에서 크링온이라는 이 야만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전략을 짜주는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이비게이트인데 이 발칸족 이 그 스타트랙 엔터프라이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이 함대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말 상담? 그리고 뭐라고 해 아까? 자 뭐라고 했어? 우리 이 아들은 왜 계속 지 신체 뭐 아픈 거를 엄마한테 이야기하냐고요? 네 요다 같아요. 근데 제다이의 최고 수장 요다. 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제다이처럼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요다보다는 제다이의 또 다른 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박사님. 섬에서 수련을 하는 그 제다이를 제가 끊임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삶에 하나의 역할 모델이었거든요. 어울리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한 7, 8년 전에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아빠가 그러는데 요다가 그러는 것 같아. 그랬어가 허걱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의 어떤 죄수,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꼬마 녀석에서는 저 얼굴만 보였나 봐. 저 몸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 얼굴만 오는 그 느낌 들어서 요다라는 느낌인데 그럴 때 우리 꼬마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제다이가 아빠의 역할 모델과 아빠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맞지만은 요다라니 아빠가 너무 키가 작았나 보다 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Peace be with you. 네. 네, 박사님 저는 이 부분 상담 박사님이 해주실 때 박사님은 팩트를 날려주시고 이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기존에 요새 이렇게 심리 상담을 보면 이렇게 위로의 상담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고 근데 저는 이렇게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환심소를 열심히 듣거든요. 네 그렇죠. 박사님의 음성이 그레고리 하우스 박사 같아. 맞아요. 제가 하는 것이 하우스의 가추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각각 상담할 때마다 마치 진단하듯이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을 하지 그냥 공감과 위로와 경청이라고 하는 뻔한 그런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닥터 하우스가 환자의 신체의 병을 진단하는데 저는 마음의 병과 아픔을 그렇게 진단한다는 걸 벌써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빅뱅 이론의 셸던 박사 같아요. 네, 제가 오 이렇지 이렇지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셸던 박사하고 비슷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드에서 노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제가 상당히 많이 노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미드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특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제가 참 그게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더를 안 봤어 봤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개짜고 딴 세상에 살고 아마 different universe에서 왔나 봐 another world 이런 상황이 다 보니까 그게 뭔지조차 거의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연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입시다.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저는 뒤늦게 한 사립교사 교사가 되었는데 이 학교에는 내정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학교의 교장은 저에게 각종 경위서를 받아가며 수업에 트집을 잡더군요. 나아가 학생, 학부모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여 이사장의 눈밖에 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 천장에 물이 새서 학생 교과서가 젖었는데 그 책을 교사인 제가 청소 시간에 버리라고 했다고 경위서를 쓰게 하더군요. 이후 학부모에게 교사가 교과서를 버렸다고 하여 항의 전화가 오도록 하는 식입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버티다가 잠시 휴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이사장과 교사는 저를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며 사사건건 경위서를 받아내어 쫓아낼 국리만을 하였고 이사장과 교장편에 있는 학교 내 교사들도 그들 편에 서 있더군요. 저는 동료 교사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끔씩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황심소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이지만 리얼들로 가득한 사람들 틈에서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 경위서를 받아내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날 왜 그렇게 했고 또 선생들은 그것에 협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돈을 주고 학교에 들어왔고 나는 돈을 내놓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저는 너무 순진했나 봐요.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주고 들어오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미 사람을 채용해놓고 이렇게 괴롭히다니요. 저는 가끔씩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 집단이 싫고 가족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틴 제가 못마땅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밀려오는 억울함과 그 당시에 당했던 모욕감이 생각나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과 일에 매달려 사는 것이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 황 박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할까요? 용서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끝없이 제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당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한 제가 한심스러워 자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자 마지막 장면 다시 그대로 올려주시면서 한번 우리 이 사연 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살아가야지. 그럼 이분에게서 잘 산다는 건 뭘까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 생식기만 여성 발언 이거 진짜예요? 이런 뜬금없는 이 질문을 올릴 때 박근혜 대통령 생식기만 여성 발언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한창 하면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야기할 때 제가 방송에서 채널 A 쾌도남마 프로에서 지금도 찾아보면 그 동영상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어떤 본인의 삶을 살았고 역할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여성으로 학교 생활 학생으로 살 때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느끼는 뭐 부당한 대우라든지 또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핍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하게 당했다고 느낄까요? 학교 다닐 때?
못 느끼죠. 못 느끼죠.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한테 두들겨 맞는 거는 여학생 남학생 다 당하는 일이고 맞아요. 남자애들이 더 많이 받아요. 여자애들도 두들겨 맞아요. 여자애들도 두들겨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학생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선생한테 남녀공학일 때는 훨씬 더 대우받기도 해요. 그리고 인물이 낮으면 남자가 인물이 좋으면 기생오라비 같다고 우리는 한데 더 얻어맞는데 여자 여학생들이 인물이 맞으면 더 이쁨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핍박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뭐 학교를 졸업하고 그게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거든요. 그럴 때 이 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여자라서 좀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취직을 하고도 임금이 남자 직원보다 이 차별을 받고 또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는데 여자는 군대 갈 그것도 이 없고 이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여자라서 상당히 뭐 시댁 어쩌고저쩌고 하면 핍박도 받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라도 낳으면 또 딸을 낳니 뭐 아들을 못 낳니 또 핍박도 받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여자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면서 남편을 제대로 모시니 못 보시니 니는 왜 돈을 못 벌어오니 이런 소리를 다 들을 때 진정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자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언급하면서 사실 박근혜 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본인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 할 때 여자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한다고 본인이 그거 했냐.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시댁 그걸 당했냐. 이 남편한테 뭘 그걸 당했냐. 애를 낳아봤냐. 그래 놓고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그 불평등함 또는 핍박 이야기를 할 때 여성 남성 가르치는 거는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사회적 역할을 감당을 하지 않은 이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 그럼 남성 대통령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꼭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 연합통신인가 어디 통신사에서 며칠 있다가 황상민 교수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성 타이틀 딱 만들어가지고 기사를 딱 올리니까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대문짝 틀으면서 연세대 황상민 교수 망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박근혜 생식기만 여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KBS 9시 뉴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똘마니들을 낳아가지고 개그품을 물어오는 이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방송은 화요일인가 수요일 했는데 그거 난리친 거는 금요일쯤 돼서 이제 온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좌표를 찍은 거네요. 좌표 찍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그때 선거할 때 별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때 진짜 이슈는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만 되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선거하는 동안에도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철수는 언제 철수할지 문은 무슨 문인지 태양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있으니까 다들 대통령 하겠다고 논 인간들이 왜 대통령 해야 될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갑자기 아 생식기 대통령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오 생식기 대통령 우리는 뽑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살로 상황이 바꿔진 거죠. 예, 그런데 생식기 대통령이 누군가를 묻지 않고 생식기라는 단어를 쓴 그 인간이 누군가라고 더 웃기는 거는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망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또 여성단체에서 또 나를 공격은 안 했어. 예. 여성 정치인들 누구도 나에 대해서 공격은 안 했어요. 근데 박근혜 똘마니들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생식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 그 단어가 어땠어. 나도 생식기가 있고 네가 생식기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분한테 감히 생식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 생식기가 있는 거는 인간이 기본적인데 그거를 그럴 때 그분들은 여왕님한테, 그 신성한 분한테 감히 어떻게 그 단어를 쓰냐고 나를 공격했어. 이상하다. 생식기를 생식기라고 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생식기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나라는 새로운 여신을 모시는 그 심리 상태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여신을 뽑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방송을 그만뒀던 게 그게 아마 한 5, 6년 전이었던가요? 그럴 때 죽음이구나. 앞으로 내 아이에게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구나. 네. 그래서 김동길 할배 나와서 박사님 엄청 비판, 할배 대한 이야기 억수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김동길 씨 진짜 방송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훌륭한 교수님다운, 예, 연세대 명예교수로서 이름을 더 날리시고, 그리고 항상 미는 연세대에서 잘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네, 그게 대한민국의 대학의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발작 볼 텐데 아니에요. 저는 있는 사실을 그냥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 교수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교수로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은퇴한 정년 퇴임한 교수가 명예교수라는 말을 하고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김동길 할배 교수가 황상민 교수는 생겨먹은 것이 이 교활하고 막말을 한 관상을 가졌다고 아주 지엄하게 황상민 교수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망발을 하셨는데 제가 모욕죄로 그분을 고소를 할 수 없었더니 그렇죠. 참 웃기죠. 그죠. 그런 희한한 일들. 지금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돌아가셨으면 더욱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속상하냐고. 그거 속상하지 않아요. 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여러분과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분은 에이전트거든요. 에이전트가 상당히 높으신데 트러스트와 셀프가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계 때문에. 생계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 본인은 에이전트지만 찌질한 리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에이전트의 과제는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산다라는 더 스스로를 자학하고 찌질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주고 이 학교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그리고 낸 돈이 아까워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생계 때문에 돈 주고 연세대학교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돈 안 내고 들어왔는데 저 인간은 돈 내고 들어왔다 라는 그 생각을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치만 돈 내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나 치만 돈까지는 아니지만은 치만 진짜 지도교수든 뒤에 있는 교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연세대학교에서 생활할까요? 남의 비위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교수님, 뒤에 있는 선배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연세대 교수라고 신임 교수들 인사할 때 아, 저도 동문입니다. 아, 황 교수는 동문이 아니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 인사를 할 때 허걱하는 느낌이 들 때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황 교수가 연대 동문이었으면 안 잘렸을 텐데 그럼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연대는 그런 일이 없죠. 절대로 돈 주고 들어가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그에 준하는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달린집니다. 당신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는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느냐의 생각이죠. 그 당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한 제가 한심스러워서 자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생식기 논란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나도 사표 내고 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을 아직 진학하지 못한 애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네, 대학생인 애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애가 4명인데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던 상황이라서 제가 사표 못 냈어요. 근데 뭐 사표 내나 안 내나 나중에 결과는 똑같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현명하게 판단 못한 자책을 했습니다. 됐죠? 이쯤 되면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나요? 그런데 이분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참을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본인이 참고 지냈던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와서 디닉 경상도 말로 디늑가이 자책하는 그런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앞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 이 학교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 계속 비슷한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사실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사장이나 교장이 계속 이 심할서 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제는 그 정도까지 안 당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해서 다음부터는 자기 말을 좀 더 잘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분들 말을 좀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웬만큼 이 학교에서 이분이 적응을 해가지고 시키는 일을 웬만큼 열심히 그래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제 이분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알고 모를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분을 그거 하면 이분이 이 학교의 비리를 하나하나 다 밟아가지고 확 불어버리면 네 이제 자기 주위에 돈 받고 학교 들어온 인간까지 다 불어버리면 이 학교 조국 동생 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이분 그냥 웬만큼 지내도록 그냥 내버려 둔 상태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인이 어차피 생계 때문에 살면 생계 때문에 그냥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면을 열심히 병검 착착착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사실같이 뭘 본인이 지금 보니까 에이전트밖에 없는데 본인이 특별히 잘났고 번듯하게 본인 트러스트와 셀프 내세우는 거는 그냥 본인 이 남은 자존심 그냥 내세우고 싶은 대로 내세우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 혼자서 미친 짓 한다 생각하고 사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질문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할까요? 뭐 용서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를 강력하게 나름 본인의 언어로 강력하게 표출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그냥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네 그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께 박사님이 조금이라도 가이드 프로파일을 보세요. 라인을... 프로파일을 지금 프로파일을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저분의 높은 트러스트와 저분의 높은 셀프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면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의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 성향은 바닥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게 생계를 그냥... 유지하면서 살려고 해요. 죽은 듯이 이게 본인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본인의 삶의 가치, 본인의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없으니까 지금 본인이 혼자서만
내 잘났다라고 살면서 남들이 그래 우습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스러워서 자책하는 이 마음도 가질 필요 없이 남들이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면 나는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살자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다섯 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다섯 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